이곳은 헝가리 국립박물관입니다. 1847년에 안공된 그리스인전을 닮은 건축물인데요. 헝가리의 민족 시인 샨도르 페테피가 이곳 정원에서 국가를 낭독함으로써 1848년 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프렌츠 세체니 백작은 1802년에 자신의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여 헝가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합병 국가였을 당시의 합스부르크가의 유물입니다.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의 전시실인데요. 베토벤이 선물한 피아노도 놓여 있습니다.